네, 이 문제는 문제로서 꽤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좀다 풀어주는 게 좋고. 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문제냐. 자, 일단 생각해볼게. 전체 집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 2, 3쭉 가서, 31까지 그냥 30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 집합의 임의의 두 원소 AI, AJ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합이 이제 3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로 할수 있는 게 지금 합이 31이 되는 경우는 얘네들이 지금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 31이고, 이렇게 더해도 31이고, 이렇게 더해도 3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1하고 30이 같이 못 들어가고, 2하고 29가 같이 못 들어가고, 3하고 28이 같이 못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15, 16이 같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니까. 자, 이 중에서 적당히 선택을 해서, 15개를 채우라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서 15개를 딱 더하면, i는 1부터 15까지 ar을 계산을 하면, 그게 이제 264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1 들어갔으면 30 들어가면 안 되고, 2 들어가면 29가 들어가면 안 되고, 3 들어가면 28 들어가면 안 되고, 15 들어가면 16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한 게 일단 하나의 예가 되겠지. 자, 이거 어떤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냐면 그2022 수능 21번이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절대값 AN이 AN 플러스 1. 자, 요 정도 되면 돼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항의 절대값 이 수열을 나열해보면 1, 2쭉 가서 2의 10승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 더하면 2의 11승 마이너스 2고, 그냥 AN을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이 중에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항을 내가 골라주는 거. 그러니까 걔랑 이제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보는 거냐면 이것도, 그냥 이만큼 한번 더 해보는 거지 뭐. 한번 더 해봐.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1부터 30까지 그냥 쭉더 해봐. 1부터 30까지 다 더하면 이게 2분의 30에 31이라서 15 곱하기 31이 되니까 30을 15 하면은 5, 5, 3, 15, 1, 3이 돼서 이게 465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1부터 15까지만 넣는다고 치면은 2분의 15 곱하기 16이 돼서 8이니까 15, 8 하면은 8, 5, 40에 8, 1, 4에서 120이 되겠지. 이게 120이니까 자, 봐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16부터 그럼 30까지 더한 거에 합은 얼마가 될 거냐면, 465에서 120 빼면 되니까, 이게 260? 245죠. 그러니까 뭐가 더 가능성 있겠어? 이걸 다 더하면 120밖에 안 돼. 근데 이걸 다 더하면 245인데, 문제에서 264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을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얘네들로 바뀐다라는 거겠지.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쭉 가서 15까지 있고 30부터 29에서 16까지 있는데 28이지. 이만큼을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냐면 이만큼을 다 더한 게 현재로서 245가 되기 때문에 그죠? 아, 200 맞지? 미안해. 345지. 그러니까 345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더 작은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만약에 30을, 가만히, 이제 큰걸 바꿔줘야 되겠지. 큰 거부터 바꾸는데, 30을 만약에 1로 바꾼다라는 거는 어떤 효과를 갖냐면, 빼기 29를 하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9를 2로 바꾼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27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홀수네? 마이너스 25를 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서부터 몇 개만 빼면 얘가 된다라는 게딱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이거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음 게 이제 23이잖아. 이걸 27로 바꾸면. 근데 요거 세 개만 딱 바꿔치기라면은 정확하게 이제 뭐가 되냐면, 264가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방금 이제 빼기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을 더한 거는 일단 120이 되니까, 자, 이거를 하부 264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요거를 이제 요걸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이제 보자. 얘를 요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1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하겠다라는 거고, 얘29 하겠다는 거고, 28 하겠다, 27 하겠다는 거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얼마큼을 이제 확인을 바꿔줘야 되냐면, 요 차이가 정확하게 봐봐. 차이가 정확히 144개잖아. 이해되지?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봐봐. 144가 딱 12의 제곱이니까, 얘의 의미가 뭐야? 여기에 지금 홀수를 더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15를 16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다음에 14를 15로 바꿔치기 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의 홀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12번째 홀수까지 더하면 된다는 거겠지. 12번째 홀수가 몇이야? 23이니까, 얘가 바꿔치기하면 23이 되고, 얘가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딱 여기까지 이만큼을 바꿔치기를 하면, 이만큼이 정확하게 더하면 144가 돼서, 그 얘기는 앞에 3개가 얘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뒤에 있는 얘네들이 얘네들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교육청 문제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1, 2, 3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6부터 27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꼭 이것만 된다라는 건 사실 아니야. 다른 게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15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딱 264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자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곱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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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될 테니까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 제곱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6부터 27까지 k 제곱을 계산한 것이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의 ai의 제곱과 같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 프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 두 번째 프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봐봐. 만약에, 자, U 안에 AI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닌 애들은 전부 다30 더해서 31이니까, 얘네들 관계가. 31 마이너스 AI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딱두 그룹으로 나눌 거 아니야. 얘는 이제 A에 들어가는 애, 얘는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 마이너스 AI의 제곱을 그냥 계산을 한번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네들 다 제곱해서 더하고 얘네들 다 제곱해서 더한다라는 거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k 제곱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제 사용을 하면 좌변에서 이거 전개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1 곱하기 ai 더하기 ai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은 얘가 두 개가 생기면서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2 곱하기 31 곱하기 ai 이렇게 되겠지. 자, 그게 얼마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의 k 제곱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 알잖아. 계산하면 되고 이것도 문제에서 줬잖아. 264라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구하라 그랬잖아.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게 답이 나오기는 하겠지. 근데 뭐 이번 프리를 쓰시면 되는데 실전에서 그냥 이번 프리를 쓰되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요 생각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공부할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